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복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정부는 전체 투자 15조 원 가운데 8조 원이 넘는 투자를 여기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정부의 대책은 이미 나온 정책을 반복한 게 대부분이었고 경제 효과도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수준이 아닌지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투자 활성화 과제로 논의할 서비스 산업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 활성화 대책. 핵심은 서비스 산업. 그 가운데 복합 리조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일주일 뒤 취재진은 이번 대책을 총괄했던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지만 갑자기 인터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 안 될 것 같으시다고요?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활성화 대책 나온 거 관련해서 여쭤볼 거고 다른 쪽으로 한번 이렇게 꼭 필요해요. 이게.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발표까지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무부처 담당자가 언론을 피하는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복합 리조트 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 별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영종도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 사업은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언론은 또다시 복합 리조트 사업 추진이 새로운 사실인 양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4개 복합 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애로사항은 원스톱으로 해소시켜 8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통한 연간 생산 효과가 7조 6천억 원, 고용 효과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연간 7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 국가 예산이 340조니까 제대로만 되면 그야말로 대박, 잭팟입니다. 그러나 이 7조 6천억 원은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싱가포르 사례를 가정해 추산한 수치입니다. 우리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엉뚱하게 싱가포르 모델을 동원해 경제 유발 효과를 부풀려 발표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 리조트 사업 연구 용역을 받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정부의 홍보 내용이 부풀려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사례는 이제 내국인이고 투자 규모가 거기 워낙 크니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랑은 좀 맞추는 거죠. 액수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효과는 좀 줄어들겠죠. 관련 업계 전문가도 정부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하는데 뭐 보도자료에는 싱가포르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 그런 예, 좀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는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면 된다고 강변합니다. 싱가포르 모델보다 효과는 많이 적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이거는 네.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저기죠. 상식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상식적인 거예요? 난 그건 디펜딩 온이죠. 저기 외국인이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외국인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복합 리조트로 포장된 카지노 사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리포 시저스 등 영종도 복합 리조트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대로 심사 기준을 낮춰졌습니다. 해외 평가사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신용평가를 국내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투자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등급 상관없이 자금 조달 능력을 감안한다는 거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카지노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환경 규제를 대거 풀어 설악산과 남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은 전국 경제인연합 보고서와 판박이고 종합의료시설에 의원급 병원이 임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정책은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삼성화재와 병원들의 양해각서에 나온 이른바 홈플러스식 병원 입점 시스템과 흡사합니다. 앞으로 법을 손질하면 이런 MOU를 매개로 홈플러스 모델 같은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도 정당성도 의문시되는 투자 대책을 내놓고 홍보에만 치중하는 정부. 그러나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갑자기 투자 활성화. 정책은 발표를 해놓고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고 그 의사의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거죠.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